하고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제가 오전에 이 12사단 그 12사단 훈련병 결과 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원본을 이렇게 삭제되지 않은 원본을 천하람 위원실에 열람을 시켜줬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천하람 의원실에 그 누구도 원본을 열람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명확하게 안창호 위원장은 위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2시 5분에 저희 의원실에 인권위 직원이 찾아와서 원본을 그제서야 열람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열람이 되긴 했지만 오전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최소한 안창호 위원장의 사과를 받고 계속 우리가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적절하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직원들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고 열람했다는 보고를 받고 답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지휘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허위보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직원의 실수가 됐다. 그런데 이제 허위라는 표현은 고의 개념이 들어간 거고요. 뭐 과실에 의한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다. 사실과 다른 뭐 보고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뭐 고의라고 얘기 드렸던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오전에 직원이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든 어쨌든 간에.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아마 우리 직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예? 아니, 그냥 하시죠. 아니요. 일단 들어보십시오. 예, 예. 제가 인권위원회가 왜 이렇게 이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인권위원장께 사실과 다른 보고까지 해가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제가 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PPT 2페이지 한번 저희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PPT 2페이지를 보니까 국방부의 기존 답변 자료인데요. 24-9기 이게 해당 기수입니다. 여기 설문 결과에 얼차려 관련 내용을 제외한 이유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의 결과서 보고서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얼차려 관련 내용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보니까 24-9기 해당 기수를 대상으로 지금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 인권 모독 행위가 있었다라고 답변한 게 훈련병 20명, 훈련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다라고 답변한 게 훈련병 76명, 조교가 훈련병들은 맞아야 한다, 나였으면 존납했다, 이거는 제가 욕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써 있는 대로 그 열람한 대로 말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발언했다는 훈련병이 3명, 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해도 진료 2일 후 가능했다. 2명. 6월 10일 교관이 연습용 수류탄을 갑자기 투척하여 훈련병들에게 파편이 튀었다. 조교들의 행동이 감정적이다. 지금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가혹행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당 기수가 총 243명인데 훈육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다라고 답변한 게 76명에 이르거든요. 그 외의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7시 12분에 우리 사망한 훈련병이 쓰러졌는데 18시 46분에 속초의료원에 도착했고 21시 29분에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됐다. 속초의료원에서 강릉아산병원까지 후송하는데 3시간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응급헬기 이용해서 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냐 문제 제기했지만은 강원경찰서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그리고 가해자 간부의 신상도 뭐 대대장은 문제없다라고 했지만 부중대장이 자준 음주로 지각 출근했고 훈련병 생활관에서 휴식 시간에 휴식했다. 뭐 응급조치 관련해가지고도 군의관이 진료 기록을 기록해야 되는데 당시 진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의료 기록 기재하지 않은 점은 최초 발견 당시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구심만 증폭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강원경찰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국방부가 하는 내용이랑도 굉장히 상이한 부분들이 많고 국방부가 감추려한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 감싸려고 이런 내용 저희 안 보여주셨던 겁니까? 아, 그 자료를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받을 때에 이런 자료는 밖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걸 했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데 그 제가요 우리가 네, 잠시만요. 이 자료가 나가면은요 앞으로는 인권위가 국방부로부터 군대 내에 있어서의 가혹행위나 이런 거를 하는데 관련 자료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저희가 그래서 네. 그런 얘기 자꾸 하시길래 수사기관, 관련된 수사기관에 다 확인했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이 인권위 결과보고서 자료 처분은 인권위가 알아서 해도 된다라고 저희가 내용을 피드백을 받았어요. 아, 그런데도 그렇습니까? 인권위에서는 유별나게 감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후속 조치 관련해서도 너무 일회성으로 속 조치가 종료된다. 군의 조치가 정례화된 점검 등 지휘 감독과 관련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후속 조치 미비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아무런 제대로 된 결정도 안 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 위원장님, 제 질의 시간인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군에서 알아서 잘 하기로 했다 라고 해서 지금 아무런 결정도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심각한 설문조사 결과나 실제 인권위의 결과 보고서에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라는 내용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왜 군에서 앞으로 알아서 잘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조치 결과 하나도 없습니까? 이럴 바에는 인권위가 왜 있습니까? 한번 그 부분은 우리 저 군 인권 소위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그 제가 관여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 인권위원장님. 예. 이런 식이면은 인권위원장님 자리에 그냥 인형을 갖다 놔도 되겠어요. 아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군인권 소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로 잡으라고 인권위원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도 다 다른 사람이 하라 그러고 아니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 우리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권위 구조가.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용원 의원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어떻게 김용원 의원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까? 보충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규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